아,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총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총재인지 직접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독립야구 옆에 총재 이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축사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총재라는 건 정치권에서 퇴출된 용어인데 왜 너는 그걸 쓰려고 하는 야구계에는 아직도 총재가 네.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첨받아서 한 거지. 제가 총재, 저도 총재 이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자리라가지고. 독립야구 옆에요, 여러분. 네.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네. 그리고 열심히 야구만 하시는 분들의 그 협회 거기에 총재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꽃다발이 할 일만 남고 제가 월급 하나도 없고 항공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 아니, 허 소장님. 네네. 허 소장님도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예, 스포츠를 좋아하는 하지만 제가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시는 건 압니다. 저도 아는데. 아니 이번에 창원에서 정치적으로 도전해보시려면 NC 다이노스 뭐 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NC 다이노스가 맨 처음에 유치될 때 네. 그때는 이제 그 창원 지역에 그런 네. 프로야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전 선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많이 냈죠,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유치되는 과정으로 갔는데 예, 예. 원래는 이제 도에서 예. 야구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 도단위가 하는 게 잘 없어요. 광역시는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단위로 해서 예. 예, 그렇게 야구단이 만들어졌죠.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어떤 스포츠에 뭐, 총재로 혹시 모시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거 탐나세요? 욕심나세요? 아니, 무슨 뭐 스포츠? 전혀 탐나지 않고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만 하시답니다. 일만 곧 돈 나가는 자리. 스포츠계에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뜨거운 인터뷰 앞에 들으셨죠. 김종백 씨. 네.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될 인터뷰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라는 이명박 저서가 있습니다. MB 저서가. 요거를 본인이 가서 시내 유명서점에 가서 500권을 사왔다.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어느 때인지 지금 인터뷰 중에 몰랐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보니까요. 경선 직전이네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네, 경선 앞두고 했겠죠. 그때 사재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서전을.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이분이 말하는 증언은 당연히 사실이 되지만요. 네. 정치인들 자서전 낼 때 보면 자기가 많이 사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첫째로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분은 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네. 인사니까 네. 도서 순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출판사에서 원래 출판하면은 한 몇십 권은 공짜로 주지만 나머지는 또 공짜로 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돌리려고 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뭐 선거법으로 놓고 보면은 좀 애매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경희 여직원 검찰 나가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동기래요. 김종백 씨하고 회사. 근데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요 증언 두 가지 굉장히 지금 예, 중한 증언이었던 것 같고 오늘 하여튼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뉴스닥 가죠. 이번 주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미량 시민들을 이번 주에 상한가로 시민들. 꼽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꼽았습니다. 자 미량 시민들. 참 어제 미량 시민 한 분하고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도시가 크지 않다면서요. 예, 인구 10만 명 정도의 그러니까. 작은 이제 소도시죠. 그 시가지 가봤더니만 1km 지나니까 시가지가 끝나는. 그러니까 하루가 한 달이 건너면 다 하는 사이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전통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네. 뭐 새로 유입된 외부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다 아마 저 인척 관계 사돈의 팔촌 정도로는 다 걸릴 만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지역사회 공동체죠. 예. 이건데 이번에 참 재밌는 게 이 홍준표 대표랑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긴급히 미량으로 가고 또 여당이사들도 가고 이런 게 예. 여기가 지금 엄영수 의원 지역구였는데 예. 이제 뭐 보궐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 지역구라고서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든 건데. 아, 이번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높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 점수 따라갔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점수 잃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예. 시민들은 정말 빛났는데 거기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굳이 안 갔어도 됐겠다 싶을 정도였다라는 눈살 찌푸려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 중에서 이제 그 환자들이 급하게 이렇게 나올 때 예. 얇은 환자복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극강의 추위죠. 그리고 뭐 집에서 담요 가져와서 덮어준다든지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 희생되신 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세 분의 의료진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돌아가셨죠. 이분들 충분히 자기들 뭐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살리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어제도 보도에서 만약에 발전기가 돌아갔더라면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기가 돌아갔다면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시민들 예.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엄청난 참사 속에서도 이제 빛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치권은 뭐 가자마자 정쟁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건 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리고 정치권 전체를 공멸에 빠뜨리는 짓입니다. 선방은 누가 날렸냐면 홍준표, 김성태 이분들이셨어요. 그렇죠. 예. 홍준표 대표 아마추어 정권이 사고만 나면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고 눈물 쇼로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라면서 먼저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이게 저는 피장파장의 지금 내로남불 오류인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뭐 비슷하게 이제 큰 일이 있었을 때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것도 모순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여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예. 지금은 컨트롤 타워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러네요. 결국 여야 공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그 두 장 중에 굳이 제가 공감 가는 걸 찾자면은 저는 재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된다. 물론 아까 말했던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겠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거의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비가 안 오면 나라님 탓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쟁에 활용되는 건 좀 그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거기에 대응한답시고 예. 경남도지사 때문이다. 그것도 전직 경남도지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대표는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봐야 한다. 네. 홍준표 대표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응, 이것도 이제 대응을 잘 한다고 한 거죠. 사실은 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했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나 뭐 너무 심하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뭐 굳이 안 했어도 될 방어를 하다가 이제 그건 오류가 생긴 거라 보이고요. 방금 세월호 이야기도 하셨는데 세월호 때의 책임의 문제는 사고가 난 것 자체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했던 거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지. 아니 배가 침몰한 거 그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에. 왜 못 살렸느냐 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그럼 지금의 대통령은 지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가장 빠르게 나와서 가장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걸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도 사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 그렇지 사실 주장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을 긴급히 강구해서 뭔가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긴 하는 거니까. 그걸 하려던 저도 거예요.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뭐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그런데 그러다가 눈물쇼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쟁으로 가버린 거죠. 건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상한가 어쨌든 밀양 시민 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박수현 대변인 이번에 퇴임하는 상한가 이유는요? 진짜 좋은 타이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실제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준비를 오래 해왔고 예. 본인 뭐 충남에서 인기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던 분들 중에 박근혜 정부 때 탈출 못해가지고 출마 못한 분들 꽤 됩니다. 아 타이밍 놓쳐서? 타이밍 놓치고 자기는 준비 다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러셔야겠어요 이러면 그다음에 뭐 출마 못해가지고 본인은 괜히 정부에 있다가 지금 적폐로 지목돼가지고 누구예요? 예? 아니 그분을 영예를 위해서 말씀 못하겠지만 그럼 뭐 성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좀 몰라서. 국회의원 출마 하시는 분들 비서관 중에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싶겠다. 수감되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름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수인 비서관은 뭐 탈출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뭐 충남지사 나갈 생각을 뭐 가지고 있었고,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4개월 전에 그 광역자치단체에 출마할 사람들은 사퇴서를 내 공직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 원래 그러면은 이 계획을 말했는데 대변인으로 영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뭐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도 있고요. 어허. 원래는 이제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때 예. 이분이. 근데 이제 경선 이후에도 뭐 이렇게 포용해야 되고 다른 캠프에 탕평. 탕평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본인이
굉장히 그 언론에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예. 아주 뭐 정제된 언어로 하고 예. 그리고 아주 뭐 정중한 표현 방식을 썼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공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남지사 나가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예.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오히려 대변인을 부른 것이 예. 한쪽 측면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경험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또 일각에서 하는 얘기로는 아 저거 못 나가게 하려고 청와대 대변인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절 양쪽의 전례가 공존하거든요. 청와대 비서진 영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박수현 대변인이 뭐 나가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네. 아, 꼭 그래도 좀 꼭 그러셔야겠으니까 잘하고 계신데 좀 더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보내주면. 그때 머리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뭐 제가 볼 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상한가로 꼽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타이밍도 좋고 여러 여건 네. 대통령이 오케이 한 것도 좋고 이래저래 박수현 대변인 상한가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조금 안 됐지만은 예. 워낙 언론 노출 빈도가 많아서 아마 충남에서는 인지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도 안희정 지사 조직도 있고. 그런데 뭐 여기서 이래저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최근에 이제 약간 리스크가 생긴 건 뭐냐면은 결국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예. 이완구 지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완구 지사는 예. 또 조직 탄탄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완구 지사에 대해서 뭐 최근에 좀 흠집이 나긴 했지만은 예. 최근까지만 해도 충청권을 대표하면서 탄탄대로를 걷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 총리까지 가셨고. 결국은 무죄 판결 난 거잖아요. 무죄 판결 났죠. 예. 그래서 뭐. 물론 그게 이제 한번 이제 정치의 스크래치라는 건 무죄 판결로 이제 완전히 깔끔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워낙 스펙이 좋은 분 아닙니까? 음흠.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세종시 때 이제 충청도를 위한다는 이미지까지 심으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박 대변인도 예. 그러니까 꽃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도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 이완구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홍준표 지사가 이제 얘기하길 뭐냐면 이완구 네. 지사랑 같이 전통기. 둘이 동시에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완구 지사가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된다면은 네. 꼭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완구 지사는 명예회복을 이 선거에서 꼭 하려고 할 겁니다. 명예회복. 근데 이분이 워낙 충청도랑 결합성이 네. 강한 분이기 어딜 때문에 어딜 가겠냐 거길 갈 거다 뭐 서울시장 나올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기 예상을 하는 정치권 인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같은 뭐 성완종 리스트에 같이 올라있던 뭐 어떤 동일 사건에 예, 뭐 자원은 예. 어쨌든 두 분 다 무죄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사건이 어쨌든 공동체가 됐었으니까 예, 예. 운명 공동체죠. 그런데 예. 이제 느낌이 전혀 다르죠. 박수현 대변인은 뭔가 이렇게 얼굴에서 나 외모에 쏘는 느낌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다음에 청렴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항구 전 충남지사님은 뭔가 기름이 이마에 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잠깐만요. 예. 저기 그걸 조심하셔. 예, 뭐 이마에 기름이 흐르는 분 중에도 청렴한 분이 많아요. 이마에 원래 많은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다음 주에 이항구 총리님 반론 보도 신청하시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기름이 흘러도 청렴한 사람은 많다. 그런 느낌으로 대비되는 막 극명하게 이미지 말씀하시는 이미지를 이번에 갖고 이 계셔서 사건에 연루되면서 예, 네. 그런 느낌들 거기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판단이 어떨지는 막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예. 저는 박수현 대변인 칭찬만 할 텐데요. 저는 예를 들어 저 박수현 대변인한테 옛날에 언론에서 제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고속버스 타고 매일 지역구 왔다 갔다 하냐라고 했더니만은 박수현 대변인님 재밌는 반응 보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때 이제 당이 다르고 이러니까 야, 이 칭찬을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좀 네. 친해지고 했는데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 때문에 충청이 네. 수도권이 됐어요. 아, 그러네요. 예, 재밌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밀양 시민 상한가에 올리고 하한가 보도로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국민의당 뭐 이제는 민주평화당인가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름이 좀 헷갈려. 민주평화당 맞아요? 민주평화당. 네, 민주평화당. 예.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들이 지금 이제 만든 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화성무 소장님? 예, 네,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입니다. 아니, 도대체 국민의당 인사 중에 위너가 누구예요, 위너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 뭐 다 실패자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잠깐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통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2월 10몇일로 정해졌더라고요? 통합전당. 13일로 이제 통합전당 정해졌죠. 네, 13일.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원래 2월 4일, 2월 5일 이렇게 내다오던 시점에서 그게 국민의당 전당대회 그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전당대회이긴 하지만 좀 늦춰진 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설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2월 13일로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시너지가 나긴 좀 2월 초에 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우리 허 소장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장은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객관적으로 뭐 기름이 흐르는 정당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허 소장님 아 오늘 기름 얘기 좀 충격적인데. 자, 뭐 설이라는 것은 이제 민심의 그 유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반드시 어쨌든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날짜 그렇게 잡혔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과정은 뭐 모두를 실패자로 만드는 그런 정치력 부재의 모습인데. 예. 그건 이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은 호남에 기반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영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 대선이 아니라면 뭐 정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가는 길이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통합 반대파들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 발기대회를 하신 분들한테 예. 179명을 중징계를 내렸어요. 2년이란 당원권 정지. 그런데 이 179명이 그럼 이 중징계의 어떤 두려움이나 겁을 먹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겁먹지 않는 징계. 그건 이미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왜 이렇게 강수를 뜨고 있을까? 왜요? 그럼 이 분당에 대한 책임, 뭐의 네.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인 거죠. 반대파 때문에 우리는 분당하는 거다. 그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저는 1년 전에 제가 했던 경험이거든요. 네. 제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의 당적을 벌리지 않고 이제 바른정당 그 당시 개혁보수신당 창당의 실무 과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때 임명진 위원장이었던가요? 저한테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었을까 제가 예, 그 당시에 예. 당신의 행동에 대해 소명하라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래가지고 탈당 신고서랑 같이 당신이 싫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그 소명서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당에서나 분당 과정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징계하는 것 당연한 수순이고요. 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뭐 창당준비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또 박지원 대표가 못할 일을 했다는 생각 안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어제 폐륜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언제나 분당 과정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이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인데 폐륜행이라고 나도 폐륜을 한 건가 옛날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네. 이 지나친 오히려 정치 공세고 각자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웁니다. 이게 뭐 본인은 그러면 이렇게 탈당해가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분당에서 당 쪽에 나왔잖아요. 그래.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합의위원이 결국 이게 합의위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합의위원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의 문제가 있거든요. 비례대표들 어떻게 해줄 건가.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 못 놔준다는 거고 이쪽에선 그 사람들 놔줘야 우리는 깨끗하게 나갈 거다라는 거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그래서 합의위원을 제대로 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를 분당해서 나가는 분들이 꾸리느냐 못 꾸리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20석이 그러니까요. 넘어서 꾸려버리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바른정당과 예. 국민의당의 합당이 그 의미가 완전히 축소됩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 얘기 줄어들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의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준석 위원장 yes or no. 박지원은 망했어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합의원을 안 시켜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안 될 거라고 네, 보십니까? 안 되죠. 이미 뭐 합의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안 될 거. 두 분 다 합의원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시는